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방법, 우리들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블랙업이야 리차드 블랙업이라고 하는 부자 목사가 아들과 아들이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지금 절판이 되었어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치른 장례식이 있었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가정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 가정에도 첫 번째 아이였답니다. 아, 이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아주 어린 아이, 세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참 버릇이 없다라고 느꼈답니다. 가서 보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앉아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 그러면 앉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귀여워합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귀여워서 용납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서 길 쪽으로 가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저 건너편에 차가 하나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안 돼, 돌아와! 근데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씩 웃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부딪혀서 세 살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정말 통곡이 있었던,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던 그 장례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음성이 들렸지만 이 아이는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가 없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의인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크리스천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지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둘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벌어지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때가 되면 과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게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 패턴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1사의 1삼루 차일목 선수라면은 어떠한 작전에 대해서 작전에 의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글로 봤었던 윤성민, 지금의 스플리터는 지금 스플리터죠.
이게 송창식 선수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타자에게 던졌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종이 바로 저 스플릿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저건 누가 할까요? 감독과 선수가 합니다. 야구를 하는 선수는요, 투수가 됐든 타자가 됐든요, 코치들의 사인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번째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 그들만 압니다. 야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사인을 보지 않으면 비명행사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며 패턴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유학 준비를 할 때니까 벌써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이죠. 유학 준비를 하면 토플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어요. 매일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 실력은 잘 늘지 않는데 시험은 금방 잘 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토플 시험은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을 이해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우리들에게 구별되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두 번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싶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열망만 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묵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어디는 단단한 땅 위에, 돌짝밭에, 가시 위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옥토 위에 뿌려진 씨는 자라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땅을 기경에서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싹이 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번 연도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간 곳이 사려니 숲하고 절물 휴양림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가신 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려니 숲입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절물 휴양림에는 저런 나무가 쫙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저 숲을 이렇게 걷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멋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걸어요. 걷는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아, 저 나무들이 참 크다. 근데 저 나무가 씨에서부터 시작했겠구나. 근데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씨가 되어서 저 DNA죠. 그 DNA가 저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할 때 10년, 2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크리스찬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명백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다른 종교에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선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욕심을 비우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아무리 비워도 비워도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서 내 욕심을 비워서 나를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무척 만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주 위대한 고백.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묵상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듣는다, 이것이 그냥 멈춰서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미국 새들백 교회 리그 오렌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기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미국의 우주선을 구조하기 위해서 유도 시스템을 수억 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유도 시스템은 우주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 이 뭐라 그러죠? 이거죠. 근데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지 않는 한 이 조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리고렌 목사가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확신대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이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에게 있었던 일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분이 신림동에 한 고시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방을 여러 개 만들었고요. 그때가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분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가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과 함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첫 번째 세입자가 낸 돈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도 다 안 찼는데 첫 번째 세입자 저거를 내면은 이자는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목사보다 교인들이 훨씬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환경으로나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 얘기하니까 또 막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귀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게 크리스마스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 2부 예배 때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보았던 게임, 영상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있는 거 네가 지워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잘 되나요?
여러분들 아주 야한 영상을 보고 야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지워야지 하면 막 없어지나요? 아니면 막 더 생각이 나나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우는 훈련, 말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수 전도단을 만든 오대원 목사님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오대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홀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서는 것.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홀로 서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홀로 서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다. 제가 2000년 암스테르담의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딸이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30cm랍니다.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저를 초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요즘 자랑이 잘 안 통해요. 제가 다른 곳에 이렇게 초청해서 설교할 기회들이 꽤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에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늘 기도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저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1부와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들려질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에게는 그래서 정말 귀중한 체험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는데 이런 말을 참 자주 듣죠. 어쩌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거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다른 목사님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늘 설교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도 6개월 전에 이렇게 원고를 다 써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몇 주 전부터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설교를 목사님이 미리 준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선한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저에게는 이렇게 확 와닿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1930년대에 그 팔레스타인에 아마 영국이 이렇게 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양들과 염소들, 모든 동물들을 다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고정 가격으로 너희들의 양을 다시 찾아가라, 이런 발표가 내려요. 그때 양을 한 8마리쯤 기르고 있던 어떤 목동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내 양을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영국 군인이 이 중에서 8마리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때 영국의 그 군인이 코웃음을 칩니다. 이 많은 양들 가운데서 어떻게 네 양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느냐. 근데 이 목자가요,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자기가 불고 있던 피리를 불었는데 정확하게 8마리의 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정했던 이 제목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일이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참 놀라운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꽤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요즘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한라산 등산하신 분 꽤 있으시죠? 한라산, 네. 설악산 대청봉, 네. 백두산, 네. 지금 제가 다 가본 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히말라야, 제가 지난번에 네팔에 히말라야까지 올라가진 못하고 이렇게 보고만 이렇게 왔어요. 산 등산을 하면서요, 저에겐 뭐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중간쯤 가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꼭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종종 등산을 할 때도 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요. 여기 못 올라온 사람에게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여기 안 올라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멋있는 거 못 봤잖아. 그 정상에서 밑을 보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안 올라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할 때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지?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벨스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 재벌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힘든 뭐 이제 요트 뭐 타는 뭐 취미였다가, 그분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낙하산맥을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이 취미였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스카이다이빙을 이렇게 다 배우고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던 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조교가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조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이 낙하산이 펴지겠습니까? 이 조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뛰어내리기 전에는 펴질지 안 펴질지 모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까지 뛰어내린 사람 중에 한 명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뛰어내려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거기에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며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에 올라가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열망,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간증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될 때 우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죠. 그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꿈을 꿔요. 막 설교 준비하는 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묵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꿨던 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 없나요? 제가 만든 말인가요? 제 꿈속에서 제 아들내미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방학 때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아침 식사 시간이 돼서 아침을 먹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밥 먹으러 와,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혼자 안타까워하는 게, 야 인마 내려와. 네가 옷이 없으면 아빠가 사주고 신발이 없으면 사줄 텐데 뭘 망설여. 괜찮아 내려와. 그러면 제가 꿈이 깬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묵상하고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늘 우리들의 순종의 장애 요인이 뭐냐면 결핍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에는 이게 부족하고요, 이게 없고요,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와.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채워줄 거야. 네 모자라는 걸 내가 사줄 거야. 근데 너 왜 내려오지 않는 거야? 왜 오지 않는 거야?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제목하고 틀리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우리 예배팀에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입니다. 저를 고쳐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교정을 받으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 압니까?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우리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겁니다. 묵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묵상이고 묵상의 유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얘기 안 합니다. 왜? 새벽에 와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며칠째 본문이기도 한데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그런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생각은 옳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의인은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형통이 무엇인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형통을 내가 이 변화산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형통의 축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기 때문입니다. 자, 목자가 양을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데요, 푸른 초장으로 가는 도중에 맹수를 만나요. 여러분, 목자는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지팡이, 그게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집트의 문서에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막대기는요 한 60cm 정도 되는데 위에 철로 되어 있어요.
목자가 맹수를 만났을 때 쳐 죽이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우리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도중에요, 맹수를 만나요. 그때 목자가 그 막대기로 맹수를 무찌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지만 맹수를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에도 쉽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기대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도중에 제가 만난 맹수, 제가 만난 어려움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그 과정에는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목자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어둡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형통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형통의 축복.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은 맹수도 있고 그 길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 변화산을 지나며 그 길을 통해 우리들이 형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야, 내가 이 길을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양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변화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시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쓸데없는 말,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느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으신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불순종하거나 의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변화산을 통해 주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를 단련하며 이 시간이 우리를 성금같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것을 만나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너무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무게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단다. 우리가 먼 훗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에 왔을 때 내가 이 길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믿음의 간증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에는 어두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맹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그 길에 승리의 정상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제가 찬양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 분명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귀한 물질과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헌신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육체의 연약함과 물질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목자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변화산에 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